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은 이름인데요. WHO는 새로운 변이가 발견될 때마다 그리스 알파벳 글자 순서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난번 12번째로 발견된 변이가 뮤 변이였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코로나 변이는 13번째 그리스 알파벳 뉴 혹은 14번째인 크시가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WHO가 이를 건너뛰고 15번째 그리스 알파벳 오미크론을 선택한 것은 14번째 크시가 영어로 표기하면 C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시진핑 변이라고 부를 것으로 우려한 WHO가 의도적으로 14번째 알파벳을 건너뛰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미국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WHO가 중국 공산당을 이렇게 두려워하면 중국이 치명적인 전염병을 은폐하려 할 때 WHO가 그들을 막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은 낙인을 피하려고 지명이나 사람 이름, 동물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명명 규칙을 따라 흔한 성씨인 시를 쓰지 않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 때문이 아니라 시라는 성씨를 쓰는 모든 사람을 고려했다는 뜻입니다. 오미크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변이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미크론이 13번째 변이로 그냥 전염력이 조금 더 센 바이러스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4배, 델타 변이보다 2배나 강한 전염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기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시 코로나19가 세상에 나타난 뒤에 백신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너무나 답답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미크론은 기존 돌연변이보다 사람 인체 세포와 더 잘 결합하고 항체 공격은 쉽게 회피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감염자와 바로 앞에 있지 않고 앞집에 살아도 문을 열어놓을 경우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되며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이동해 감염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번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집에 있을 때 창문조차 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의 최신 변이인 오미크론이 이미 미국에 상륙했을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27일 현지 매체 MBC의 위켄드 투데이에 출연해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발견되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전염력이라면 미국에 이미 도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인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액은 역사상 최초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000억 원 이상 감소했는데요. 이는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8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해당국에서 온 내국인을 시설 격리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저녁 7시부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오미크론 변이 해외 유입 상황평가 회의를 실시하고 이날 밤 11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본은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 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 남아공 보츠나와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이 모두를 방역 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 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더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또 앞으로 몇 개월 또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이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다시 새로운 백신을 여러 차례 맞아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모더나는 기존 병원체와 새 변이에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가 백신을 개발하거나 오미크론에 직접 대응하는 완전히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초 실험용 백신을 만드는 데만 90일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도
새로운 백신을 출고하려면 100일이 걸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답답한 상황 속에서 명확한 해답을 얻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HK이노웨인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토종 한국산 백신은 모더나나 화이자의 mRNA 방식과는 달리 재조합 백신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빠를 경우 수개월 내로 출시할 수도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빌 게이츠의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등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고 미국 워싱턴 대학 항원 디자인 연구소까지 공동 개발에 참여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산 백신들도 중화항체 생성 능력이 기존 백신보다 최대 5배 이상 뛰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인들은 한국산 백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도 대박이 났는데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로나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회사 측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승인 소식 이후 전 세계에서 공급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레키로나는 지난 11일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승인 권고 의견을 획득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2일 이 씨의 정식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CHMP의 승인 권고 후 1-2개월 후에 이 씨의 최종 허가가 떨어지는데 하루 만에 허가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란 것입니다. 회사 측은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0여개 국가와 레키로나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각 나라와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즉시 제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현지 법인 간 긴밀한 소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시장에 주도권을 쥐게 된 가운데 모더나 등 미국 백신마저 한국에서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하게 되면서 일본은 초비상사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모든 인류가 새로운 백신을 다시 접종해야 할 경우 미국은 3억 3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맞을 수 있는 부스터샷 물량까지 확보한 뒤에야 다른 나라의 수출을 허가할 것이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일한 희망처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인구는 5,500만 명뿐이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백신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빠르게 모든 한국인들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여력이 생기는데 한국과 원만한 외교 관계를 유지한 국가들을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의 고통을 안겨라 라고 외치며 한국 대응팀까지 신설한 것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을 자극해 극우 세력들로부터 정치적 지지율을 올리려는 일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한국산 백신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한 번에 20만원을 부과하며 유료로 전환해 억지로 확진자 통계 수치를 낮춘 일본. 오미크론까지 조만간 일본을 강타하게 되면 일본은 더 이상 통계 조작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한국산 백신을 일본에 보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며 한국을 외교적으로 도발한 일본에 한국이 얼마나 단호한 답변을 줄지는 너무나도 뻔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